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오늘은 탁송 45인승 울산에서 경산까지 13만원에 오달을 잡고 이 버스를 잡았습니다. 차는 대우 자일버스 BX212였습니다. 항상 차를 받으면은 주유구는 여기고요. 앞, 뒤, 좌우, 그리고 앞유리, 그리고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뒤 타이어, 타이어 상태 확인하고 시동을 걸기 전에 엔진 오일, 냉각수 눈금 확인. 네, 시동을 걸기 전에 미리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도 마모 상태도 확인을 하고요. 주유구가 양쪽으로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또 유리도 이렇게 찍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차 받는 분한테 사진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앞뒤 좌우 앞유리 계기판 타이어 그리고 엔진오일 냉각수 확인한 사진 그리고 또 실내에 찍어달라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면 하나 찍고요. 들어와 가지고 또 반대편 이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 TV가 있는지 음향기기가 있는지 이제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자, 아이고, 이제 또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대우 자일 버스, BX212S입니다. S. 기아 상태는 이렇고요. 시동을 걸기 전에 메인 스위치가 여기입니다. 이게 메인 스위치는 원래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는 이제 이걸 전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메인 전원. 이걸 눌리고 이제 시동을 걸겠죠.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도어록입니다. 비상 깜빡이. 핸들을 보면은 이렇게 켜도 비상 깜빡이가 이렇게 켠 상태에서도 비상 깜빡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타드 엔진 브레이크. 자, 탁탁탁탁 따다닥. 예. 급 증거, 급 내리방에 서행. 그래서 브레이크 푹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이 엔진 브레이크로 내리막 내려갈 때, 또 급 증가할 때, 또 커브를 돌 때 스무스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요거는 파킹이고요. 이제 출발할 때는 자 대충 아우라는 이렇습니다. 자 다시 또 한 20분 남았습니다. 경산까지 1시간 총 40분 정도 소요됐네요. 그러니까 차를 오달을 잡고 집에서 출발해서 한 40분 그리고 차를 받아서 대충 점검하는데 10분 그리고 차를 출발하면은 1시간 대략 한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를 해서 1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3만 원에 대한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 기사 수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울산에서 경산이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돼 있어서 저는 고속도로 안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탑니다. 이상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은 탁송기사 업무에 관련된 일을 소개하고요. 또 처음 이 일을 접하는 분들한테 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외발일, 또 전국 관광지, 또 맛집 이런 영상을 찍는 유튜브입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또 이런 탁송, 개인 탁송 기사 이런 업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유튜브를 또 한 번씩 좋아요, 가입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신차 현대 기아 그 젊었을 때 그 신차 탁송도 좀 했었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 탁송기사도 하고 또 대리도 하고 탁송 대리죠. 이게 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빠졌을 때 또 대리도 하나씩 잡고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탁송 대리라는 업을 한 지가 한 대략 한 12년 차 정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출에라 또 대형 레카, 소형 레카, 일종 대형 이렇게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많을수록 수입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울산에서 경산까지 보통 6만원, 7만원인데 버스로 했었을 때 13만원, 14만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됐네요.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일종 대형을 취득을 하시는 게 우선적이고 화물 운송자격증, 버스 운송자격증도 이왕이면 취득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격증도 취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오더도 또 뜹니다. 이상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출발.